0489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대원미디어, 은는 동사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통해 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관련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 유희왕 트레이딩 카드 게임을 제작하여 2004년부터 국내 TCG 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게임 유통 부문은 닌텐도 위 등 다양한 닌텐도 게임기와 SW를 국내 유통 중임 대원 방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보유한 애니메이션 채널인 애니원과 애니박스를 통해 청소년 및 성인층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관련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영위, 애니메이션 창작 기획과 콘텐츠 및 캐릭터 사업, 게임 유통 사업 등을 진행 대시 최고 인기 애니메이션의 하나인 유희왕과 유희왕 트레이딩 카드 게임을 제작. 국내 최초 TCG라는 카드 게임 사업 전개 대시 닌텐도 DS 라이드 한글판 정식 출범을 시작으로 닌텐도 위, 닌텐도 DSi, 닌텐도 3DS 등 다양한 닌텐도 게임기 및 소프트웨어의 전문 유통 사업을 진행함 재무 대시 닌텐도 S/W. H/W의 판매 감소에도 캐릭터 완구 및 피규어 등의 상품 매출 증가와 유희왕 카드 등의 제품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소폭 증가 대시 인건비, 무형자산 상각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투자자산 손상 차손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완구 등의 판매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 IP 콘텐츠 아머드 사우루스 TV 시리즈의 일본 현지 방영 등 글로벌 캐릭터의 IP 사업 확대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8월 31일 12시 24분 기준 장중 대원미디어의 시가총액은 156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원미디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79위입니다. 대원미디어의 상장 주식수는 1257만 8946주입니다. 대원미디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원미디어의 퍼은 31.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66.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8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8배, 8,3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2번지억 원, 123억 원, 1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5번지억 원, 85억 원, 72억 원입니다. 대원미디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번지 54%이고 유보율은 1425.8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1.20-0.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5.37이며 전일 대비해서 1.56-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의 2023년 8월 31일 12시 2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2,4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450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1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원미디어의 종가는 12,400원입니다.